형 문자 보내줬잖아. 아, 지금 받았어요. 형 받았어요? 네. 저번 시간에 시험 때 늦었어, 안 늦었어? 늦었어요. 아, 5시간 줄 알았는데 4시간이었어. 어. 형 몇 시 왔는데? 5시. 근데 듣기 어떻게 들었어? 따로 해줬어요. 장서건은? 저거 해주고 왔어요. 어, 창피하다, 창피해. 그 형이 그랬겠다. 채점하면서. 아, 채점은 저희가 했어. 얘가 했어? 자, 18번은 봐봐, 뭐 어렵지 않잖아. 앞에 I seem to have misplaced the bill for your last order요. 자, 나는 자 to have PP가 있으니까 이거 문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자, have PP가 붙으면 뭐야? 요 시제보다 더 전에, 그죠? 나는 뭐뭐처럼 보여, 뭐뭐인 것 같아. Misplaced the bill, 너의 마지막 주문에 대한 청구서를 자 잘못 놓았던 것 같아 이거야. 어, 여기서 이제 뭐 그런 얘기구나. 근데 이제 마지막에 힌트가 확실히 나오잖아. 그죠? 여기서 would like to 이거 나오잖아. would like to. 자, 나는 요청하고 싶어요. 너가 나에게 청구서 카피본을 보내주기를 요청하고 싶다. 이게 나오잖아. 이런 거 왜 틀려요? 20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알고 맞은가? 네. 알고 맞은가? 아, 네. 맞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자, 예를 들어서 맞긴 했지만 내가 좀 애매하다, 좀 찍은 것 같다 이런 건 그것도 복습해. 선생님 물어봤어. 항상 숙제를 하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알겠어? 자, 20번도 봅시다. 자, 우리가 믿을 때야 대비하라고. 자, we have all.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대. 자, 근데 뭔가 끝났는데 뭐 나왔어? 주어동사 나왔죠? 그럼 이게 생략된 거잖아. 우리가 모든 걸 갖고 있어. 어떤 모든 것?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자, 뭐 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Whatever we want.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한마디로 뭐야? 뭘 원하는 건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달성하기에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다 갖고 있다고 믿을 때,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부족함이 없어. 그럼 뭐래요? 우리는 setting ourselves, 우리는 우리를 설정한 거래. 뭐에 대해서? disappointment, 실망감에 대해서. 그지? 뭐 할 때 우리의 과정이 goes awry. 뭐예요? 잘못되어 갈 때. 아, 우리 같은 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은 알겠잖아, 그치? 자, 근데 한마디로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어쨌든 뭔가 잘 안 풀릴 때 실망감이 온대요, 그죠? 자, 근데 설명해줘.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야. 접속사 대생냐? 우리의 능력이 아 fixed,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모르겠어. 여기까지도 추상적이야. 10으로 확 와닿지 않아. 자, 그럼 보세요. 만약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면 뭐에 근거해서? What we already know.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그죠? 또는 can do, 할 수 있는 거에 근거해서. 그러면 우리는 never will succeed가 생각하는 거겠죠. 우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뭔 말인지 지금 모르겠어. 그지 같은 거. 자, 그것은 우리의 실망감을 더 profound, 심오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chorus 이거 뭐야? 유해하게 만든대. 자, 그러니까 자, at the beginning of project. 자, 프로젝트의 시작에 어떤 프로젝트야? Seems unfamiliar. Unfamiliar. 그래, 친숙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자, need to tell our brain.
자, 우리의 뇌에게 말할 필요가 있대요. 자, 뭐라고? We are in learning mode. 우리가 학습하는 모드에 있다고 말할 필요가 있대. 자, 위에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뭐 목표가 어쩌고 좀 해. 그치? 근데 목표가 뭐 잘 안 되면 뭐 실망하고 뭐 좀 그런 얘기야. 근데 이거 주장 아니에요? 주장? 근데 need to가 있잖아. need to. 우리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뭐뭐 해야 돼. 이거잖아. 원래 should보다 need가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석할 때만 need는 필요로 하다라고 하고 should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should는 원칙, 약간 느낌, 뉘앙스적으로는 그냥 약간 부탁하는 거, 조언하는 정도. 너 이거 좀 해봐. 이런 식이 원래는. 근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need가 더 강한 표현이야. should보다. 오히려 얘가 have to에 가까운 의미예요. must.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힌트가 되는 거야. 근데 아 여기까지 보고도 뭔가 모르겠어. 밑에 막 확실히 나오지 않아요 거의? 알겠어? 자 우리는 또 나오네. need to establish. 자 설정해야 돼. 대디아를 one of our main takes away from this undertaking. 자 이거가 새로운 지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즉각적인 성공의 아웃컴, 결과가 아니라, 그죠? 지식이래잖아, 지식. 위에 배운다고 했고, 러닝 모드로. 그럼 여기서 느낌이 와야 돼. 그런데 또 보세요. Reframe your expectation. 너의 기대를 재설정하래. 그 학습을 as, 결과만큼 중요하게. 자, 지금 그럼 연결해봐. 뭔가 친숙하지 않은 거 시작할 때, 학습 모드라고 하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지식을 얻는다고. 그리고 그 지식 여기 나오잖아. 학습을 뭐만큼 결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려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과정은 결과만큼 추천해. 더군다나 그대로 나오잖아. 그거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작할 때 결과보다 배움의 주안점 그대로 나오는데 왜 틀리죠? 21번 왜 틀리죠? 21번 쉬웠는데 이 3점이야? 3점이야? 이게 왜 3점이야? 다시 풀어보니까 뭐야? 다시 풀어봤어요? 알겠어? 자, 요걸 이거 먼저 읽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얘는 2점이 됐건 3점이 됐건 어려운 유형이야. 다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끝에 있으면 알겠지? 거기까지 우선은 다 읽는다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 뭐 이건 빠르게 풀고 이런 문제 아니야. 유형 자체가. 알겠어? 자 봅시다. There is a hidden world of design. 자 디자인에 숨겨진 세계가 있대. All around you. 너 주변에. 만약 너가 충분히 자세히 보면 지금 디자인에 숨겨진 세계가 있다는 게 약간 암울한 느낌이에요. 뭔가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이지. 왜? 자세히 보면 네 주변에는 숨겨진 미인들이 있어. 이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됐어? 김대원이 알겠어 모르겠어. 몰랐던 것 같은데 처음에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은데. 자 그러나 디스하모니 하모니가 아닌 거야. 조화롭지 못한 거야. 뭐해? Visual noise in our city. 우리 도시의 시각적인 소음이에요. 시각적인 소음이 뭐야? 지금 디자인 얘기 나왔고 시각적인 소음이라고 나왔어. 그럼 진짜 시끄러운 거야? 아니죠? 뭔가 눈에 뭔가 소음처럼 보이는 거야. 눈에. 그러니까 뭔가 난잡해 보이고 복잡해 보이고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도시의 어떤 시각적인 소음의 부조화는 그것을 어렵게 만든대. 그것이 뭔데? 그것이 뭔데? 뭘 찾아, 이씨. 감옥적어, 진목적어지, 이씨. 알았어? 구문 익숙해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표시해놔. 그리고 복습할 때 계속 읽어. 자, 뭐를 어렵게 봤는데요? 키 디테일, 핵심 요소들, 핵심 사항들을 알아차리는 거 어렵게 만든대.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봐, 10으로. 뭐예요? 우리 도시에도 충분히 디자인에 숨겨진 세계, 이쁜 게 있다는 거야.
그죠? 잘 보면. 근데 도시에 시각적인 소음, 그러니까 뭔가 안 어울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것들, 멋진 디자인들을 알아차리기가 뭐하다? 힘들다잖아. 자, 여기 for example은 없지만 알겠어? There are street marking이 있대요. 길거리 어떤 마킹이 있대. 뭐 해주는? Guard you from. 자, stop A from ING 뭐예요?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그러잖아. 너가 뭐 하는 걸? Being blown to be. 근데 시부를 모르겠어. 알겠어? 좋은 느낌일까? 나쁜 느낌. 응? 아? 나쁜 거에서 멈는다. 그치. 됐어요? 자, 그러면 작은 이머전시 박스가 있대요. 긴급 상자 박스. 빌딩의 외부에 붙여진. Can help save. 구해줄 수 있는. In a fire. 화재에서 아큐펀치를. 그죠? 그럼 이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그래. 그럼 이거 밑에 거 안 해도 되잖아. 여기. 여기는. 예시니까 계속. 그지? 모르겠어. 무슨 단어. 모르겠어. 어쨌든. 느낌이 그렇게 왔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예시야. 자, amid, 뭐뭐 한 중간에, 뭐뭐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자, 뭐 가운데, 모든 이런 것들 가운데 또한 셀 수 없는 odds and ends가 있대. 밑에 있잖아, 작동단위가. 그죠? 어떤 작동단위? simply accumulate, 그냥 간단하게 축적된, accumulate가 축적하다, 쌓아올리다. through people forever, 사람들에게 뭐 영어 사람들을 통해서 reshaping a city. 자, 뭐 한대요? 도시를 다시 모양 잡는 데잖아요. 그치? 그런 어떤 작동사항들이 있대. 자, 이런 더 미묘한 도시 경관의 측면을 자, 코딩한다는 거잖아. 암호화하는 거. 디코딩인가 뭐야? 그 암호를 푸는 거지. 자, 그것은 또한 help you gain insight. 너가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준대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 도시를 what they are. 자, what they are 해서 어떻게 해야 돼? what they are. 너 무엇을 하든지 지랄이야. 이거 해서 어떻게 하다고 그랬어? He isn't what he was. 응용이 안 되나? 그는 예전에 그거 아니다. 그는 예전에 그거 아니다잖아. 그럼 what he was를 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전에 그라고 한 거잖아. What is는 어떻게 해야 돼, 김대원이? What is는? What he is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안 돼요? 그게 응용이 안 돼요? 지금의 그가 안 돼. 그래, 지금의 그잖아, 지금의 그. 그럼 what they are는 어떻게 하는데? 지금의 그들. 지금의 그들. 여기서 데이가 가르친 게 뭔데? 도시, 새끼야, 도시. 자, 도시를 현재의 도시로, 현재의 모습으로 만든 사람들이죠. 알겠어? 안 적어도 돼? 해석 못했는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콤마 모스터 후.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것들
대부분은 그 도시들이죠. 아니 사람들이네요. 피플이요. 꿈이니까.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그들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trying to save yours, 너의 삶을 구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전체 내용을 여기까지 읽었어. 근데 아 씨발 뭐 잡동사니 얘기도 나오고 솔직히 살짝 애매해. 씨발 알겠어? 근데 보기를 봅시다. 이게 왜 3년째인지 모르겠어. 보기를 보면 자 1번 보세요. 분석하는 거에 천연 그리고 인공적인 캐릭터, 도시의 자연스러운 그리고 인공적인 캐릭터를 분석하는 거. 위에 천연과 인공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건 안 나왔어, 그지? 여기가 아니야. 2번 도시 거주자들이 돈을 버는 나왔어요? 돈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3번 다양한 소음의 원천을 찾는 거, 도시 지역에서 노이즈 나왔잖아. 보리. 꺼져 이씨, 뭘 보리야 이 씨부러. 그건 비주얼 노이즈잖아. 실제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그래 안 그래? 디자인이니까. 시각적인 노이즈가 있대잖아. 그럼 아까 그래서 강조를 했는데 이건 그런 얘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이거 진짜 소음인데 이건 딱 보고 이 씨발 이거로 함정 냈네 이렇게 해야죠. 해석을 위해 제대로 했다면. 못 맞아. 아이가 긴데요? 알아? 자 4번 에스테틱이 뭐라고 그랬어? 에스테틱 이런 식으로 적어. 한글로 적어. 에스테틱. 아 2점에 어? 2점에 그래. 어? 에스테틱 선생님이 말하지 않았어 이씨. 간판 보면 무슨 무슨 에스테틱 있다고. 그게 뭐 하는 데라고? 미용! 얼굴 마사지 해주는 데라고. 에스테틱. 자 미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거래요. 도시 건물들의 뭔가 맞을 것 같은데? 맞아요? 보류 씨발 보류. 자 5번 디자인 디테일스. 디자인 디테일을 이해하는 거야 도시에. 어떤 도시야? 비 민트 투 뭐뭐할 의도다. 됐어? Protect people. 사람들을 보호할 의도가 되어 있는 도시의 디테일, 디자인 디테일을 이해하는 거 이거예요. 4번하고 5번하고 뭐가 될지 위의 내용을 한번 빠르게 또 한번 스킵해봐. 김대원도 5번이야? 누가 먼저 5번 하면 5번 되는 거야? 5번이죠? 5번. 그치? 자, 위의 내용 정리해볼까? 한글로? 선생님이 정리해볼까? 자, 숨겨진 디자인들이 있대. 그치? 근데 이 숨겨진 디자인들은 시각적인 노이즈 때문에 잘 안 보인대. 근데 그 예를 들어준 게 뭐예요? 무슨, 뭐였지? 처음에? 무슨 스트리트 마킹이야, 그치? 스트리트 마킹. 근데 그거 뭐 사람이 뭐 하는 걸 막아준대. 그 다음에 이머전시 박스 있어요. 뭐 하는데 막아주는? 불 화재 때 뭔가 도와주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숨겨진 디자인이 뭐라는 거야? 안전을. 안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죠? 표시해 놓은 거야, 표시. 박스가 있고, 화재 박스. 안전을 위해서. 이게 숨겨진 디자인이잖아. 그리고 중간에 좀 애매한 얘기가 나왔지만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어요? 자,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일부는 너의 삶을 구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이런 거 갖다 붙여봐.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소방관이었어. 소방관. 미군 부대 소방관. 막 집에다 막 이런 거 막 달아놔봐. 화재 연구 이런 거 막 달아놔. 깔끔해 지금.
지저분하죠. 그죠? 지저분하잖아. 작동산이거든. 근데 그게 뭐라는 거야? 안전을 위한 숨겨진 T자. 그거를 디코딩 해보라 이거잖아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어? 야 이거 존나 거지 같지만 이게 숨겨진 디자인이네 이런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4번은 엄밀히 말하면 반대예요. 반대. 그치? 네. 그리고 도시의 건물들만 얘기한 것도 아니야.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미적인 가치가 아니라 실용적인 가치가 돼야 돼. 엄밀히 말하면 굳이 또 따지자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죠? 아름다워요 이런 거? 아니잖아. 위에서 말했잖아. 작동산이 없다고. 그죠? 22번 22번 왜 뜨는 거지? 자, 20번 보세요. 자, 우선은 요 기분은 표시해놔. 그 기분이 뜻이 뭐예요? 자? 고려하면 기분이 분사구문을 쓰였을 때는 뭐 봤다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겠죠. 근데 고려하면 이런 뜻이 있어. 기분 대 뭐뭐를 고려하면 몰랐으면 적어놔. 뭐뭐를 고려하면. 자 그럼 뭐야? 우리의 타고난 장애물을 고려하면 그 질문은 이거래. 뭐? 자 지금 의문문이라 can b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자기 규율과 의지력이 학습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민할 필요 없어. 처음 그림. 자, 영어는 첫 글이 추상적일 수 있다고. 첫 문장이. 그럼 막 고민하지 마. 알면 좋지만 고민하지 마. 커. 우리는 정말 배울 수 있을까? How to just grind our teeth together. 우리 이빨을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기계처럼 일하는 거. 뭐 할 때? 시간이 올 때면. 자, 한마디로 뭔가를 배울 수 있냐? 타고난 장애물이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자, 정답은 아마도야, 그지? 모르겠어요. 네. 더 키, 핵심은 be awareness, 인지다. A joint study conducted by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자, 무슨 연구를 하네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야? 예시잖아, 예시. 위에 거 모르겠어, 너 이거 잘 보란 말이야. 자, 이 대학에서 어쨌든 연구는 대디아를 보여준대. Understanding why a specific action was chosen. 자, 이해하는 건데 뭐를 이해하는 거야? 왜 특정한 행동이 선택되었는지를. 자, 이거는 이태릭처럼 돼 있으니까 뭐야? 강조죠? 네. 왜 선택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boost self-discipline. 자기 규율을 높여주는 걸 돕는데 그걸 입증했대 실험에서. 왜 저거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세요 밑에 이제 실험 얘기가 나와. 자 참가자들은 were asked 니까 뭐야 요청받았지? 뭐하라고? 시간을 묘사해라. 뭐하라고? 뭐 할 때? 그들이 어떤 유혹을 resist 저항했을 때 그때를 한번 말해달라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 위에 뭐 indulgence 뭐죠? 타락? 탐닉. 탐닉을 제공했대. 그리고 70%가 포기했대. 그러나 저는 이거 빨리 읽는 이유가 이거를 막 자세히 따질 필요 없어. 요지야 요지. 알지? 그럼 카피 보세요. When another group was asked to explain why. 자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왜냐고. 왜 그들이 어떤 유혹에 저항했었는지를 설명하라고 할 때 걔네들은 그 탐닉을 거절할 수 있었대요. Turn down. 한마디로 요 실험 두 개의 실험군의 차이는 왜? 라는 걸 뭔가 물어본 거야. 그죠?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쪽 읽다가 여기 결론이 나오잖아. 단순히 이유를 아는 거야. 뭐에 대한? 저항에 대한. 유혹을 저항한 거. 어?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이거예요. 장성원은 저기 뭐야?
일주일에 이렇게 해피 아워를 몇 번 받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야동 보면서 해피 아워를 며칠 그냥 몇 시간 가지세요? 라고 했더니 머릿속에 이제 막 생각하는데 아유 말 못하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알죠? 그때 김대원이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김대원이는 왜 해피아워를 그렇게 적게 가주세요? 말고 물어봤어. 왜 이유를? 그랬더니 어쨌든 몰라. 선생님 얘를 좀 괘씸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유혹을 거절해야 돼. 어쨌든 왜라는 걸 물어보니까 뭐였다는 거야? 잘 참았다는 거잖아. 그죠? 상당히 그들의 자기 훈련을 강화시켰대잖아.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왜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장석은? 답이 뭐야 그러면? 1번 유혹을 극복하려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씨. 반복이 아니야. 시부를 왜라고 했는지. 2번 그대로 나오잖아. 네. 이유를 아는 것이 어쩌고저쩌고 했다 좋았다. 이씨.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2번을 보면 요거를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2번이 뭐야? 자 지금 위에 거 그냥 실험 내용을 좀 예를 들어주면 자 너가 저거 한 거예요. 뭐 담배라고 할까 담배. 담배를 참았을 뭐 금연 하신 적 있어요? 그래서 금연 네. 너 언제 했어요? 라고만 물어본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뭐 생각이 들어요? 담배 그지?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런 거야? 근데 왜 그 금연을 했어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아 내가 왜 했지? 아씨 맞아 이래서 내가 했었지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더 자절력이 높아졌다는 거잖아. 그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충 자 이게 빈칸이다 뭐 이런 거면 더 자세히 들어보면 되지만 요지잖아. 그럼 가볍게 보면 되는데 왜 뭐 이거 씨발 23번 김대원이 알고 푼가? 네? 아 그냥 보니까 아 이거 할까 그런 느낌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다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알겠어? 그 느낌으로 푸는 거와 맞는 건 아니 시험 볼 때는 느낌으로 풀 수밖에 없지. 근데 네가 느낌으로 풀었다고 생각하면 복습하라고. 알겠어? 그걸 해야지 네 실력이 되지. 그냥 느낌으로 풀고 맞았으면 땡 이게 아니라 알고 풀었으면 상관없지만 뭔지 알아? 그럼 틀린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해야 돼요. 우리는 다 해야 돼 이번에도 일부러. 자 다음 글의 주제가 가장 적절한 거 빨리 봅시다. 자 이거 뭐래? 보조금이래. 자 보조금은 직접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 또는 뭐를 통해 택스 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수 있어. 자 보조금을 직접 주는 거랑 세금 제도를 통해서 주는 건 간접적으로 주는 거죠. 한번 돌려서 주는 거니까. 자 뭐 하기 위해 as well as 자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한테 권장하기 위해 뭐 하도록 선택하도록 뭐를 not environmentally harmful 환경적으로 해롭지 아는 선택을. 한마디로 지금 뭐 한다는 거야? 보조금을 주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뭐 내용을 따져도 되지만, 그냥 따져보는 거 안 따져도 돼. 대충만 알고 봐도 돼, 뭐, 솔직히. 주제야. 그냥 어느 정도 아니야. 보조금을 주는데 방법은 두 가지로 있대. 직접, 간접. 뭐, 세금을 통해서. 됐죠? 됐어? 근데 이거 이유는 왜? 왜 보조금 왜 줘요? 어떤 보조금이야? 환경오염 줄이기 위해서냐 나오잖아 씨. 근데 누구한테 줘요? 그래 생산자 소비자 다 그치? 생산자 소비자 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대 여기까지. 자 세금하고는 달리 대의는 뭐예요? 이거겠죠? 보조금. 보조금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대. 뭐 함으로써? 가격이나 뭐 비용 어쩌고저쩌고 뭐 함으로써. 됐어요? 존나 빨리 갔어. 자, 아이, 실제로 니네는 이거를
고민을 해야지 내용 파악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힌트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long with tax break. 자, 세금 브레이크와 함께 They are designed to provide economic incentive. 뭐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디자인되었대요. Correct market failure. 자, 시장의 실패를 뭐 고치기 위해. 자, with respect to 뭐뭐의 관점에서 죽어요. 자, 자연 자원의 천연 자원의 관점에서, 그리고 폴루션 컨트롤의 관점에서. 그죠? 이게 환경은 지금 얘기한 거 아니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설명해 준 거잖아. 자, 그러므로 그들은 motivate firm to reduce pollution loads on the environment. 어쩌고저쩌고 있네요. However, 영어에서는 이 but, D를 잘 배운다고 했지. However 나왔잖아. 그러나 얘는 distort price, 가격을 이식으로 중시 지랄하는 식. 가격을 왜곡하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경우야? 생산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가격은 낮춘대요. 어? 생산자의 이익 늘려주고 소비자의 가격은 낮춰줘. 좋네? 가격을 왜곡시켜서. 이게 왜곡된 거잖아. 근데 그래서 뭐 부정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잖아.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전체 네모 정리해봐. 자, 이거는 지금 소재는 뭐야? 보조금이야. 보조금. 그치? 뭐 하기 위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이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요 위에까지는 뭐야? 요 위에까지는? 어떻게 해서 뭐가 좋다는 거야? 뭐해? 환경이 좋다는 거잖아. 그러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잖아. 그럼 뭐야 이씨. 어? Unintended side effect. 의도치 않은 부작용. 이거 아니에요? 환경에 대한 보조금에 이런 걸 틀리고 지랄이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4번. 자, 봐봐. 제목이에요, 제목. 알겠지? 간단한 문제야. 알겠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봅시다. Main rules, 주된 규칙, 뭐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주된 규칙은 간단하대요. 그게 뭐야? 만약 너가 먹지 않으면 죽어. 그리고 너가 아무리 많은 양을 너가 먹더라도 너는 곧 다시 배고파. 이게 간단한 룰이라는 거야. 그죠? 먹는 거에 관한. 안 먹으면 죽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금방 또 배고파져. 소화되면. 정확히 우리는 보세인들이 먹고 계속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뭐야?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대요. 어디로? into making food more than itself. 그 자체보다 더 이상 음식을 만드는 것에. 그래서 자, so that 그래서 It bears diverse meanings. 그것은 다양한 의미를 만든대요. 뭐를 넘어서? 그것의 주된 목적을 넘어서서. 뭐에? Physical nutrition. 물리적인 영양가. 야, 여기까지 읽으면 대충 내용 나오지 않냐?
뭘 나와 있지? 모르면서. 자, 선생님 여기까지 읽어봤더니, 왜냐면 선생님 여기 밑에 읽어봤는데 원만지 씨가 모르겠어. 알겠어? 여기 막 뭐지 단어도 쓰고 그렇고 구조도 막 복잡하고 읽기 존나 귀찮고. 근데 위에 봐봐, 위에 여기까지만 한번 내용을 뭐 그만 그 어느 정도 내용할 수 있을까? 자, 봐봐. 인간은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죽어. 그리고 또 먹어도 금방 배고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노력을 쏟아부었대요. 음식을 그 음식 그 자체보다 더 이상 무언가로 뭔가로 만들려고.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물리적인 영양가가 주요 목적이잖아.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 다양한 의미가 있대요. 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식은 어차피 계속 먹어야 돼. 처먹어야 돼. 근데 그냥 영양가 말고 근데 선생님은 그냥 상상을 했어. 어? 이게 뭔 말일까? 자, 어차피 돼지고기를 먹어야 돼. 뭐를 위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위해서, 물리적인 영양가를 위해서, 그죠? 아니면 감자. 맛없는 거라고 하죠. 감자. 감자를 먹어야 돼.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 물리적인 영양가를 위해서, 주된 목적을 위해서. 근데 어차피 먹어야 돼. 그러면 그 넘어서 뭔가 의미 있는 걸, 뭐야 그게. 장서건이 귀찮으니까 그냥 생으로 껍질도 안 까고 먹고. 탄수화물 하면서. 선생님은 껍질을 깨끗이 닦아서 잘 쪄서 소금과 설탕을 깔고 마요네즈도 섞고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만들어 먹고.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야. 좋게. 그 먹는다는 거 의미 더 넘어서 뭔가를 한다. 그래서 선생님 그냥 예를 들면 요리라고 그냥 생각, 상상을 해본 거야. 뭐 요리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 근데 여기가 이거 보니까 존나 뭔가 복잡해. 알겠어? 그리고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이 나와요. 뭐예요? 그래, 3번 봐봐. Eating is more than just filling our stomach이야. 먹는 것은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이다.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좀 더 쉽게 풀어낸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서 뻥이지롱 나올까? 안 나온다고. 주장, 요지, 제목? 뭐지? 주장, 요지, 제목 하나 왜 쓸지? 장사만 안 나온다고. 네, 그거 쓰지. 자, 주장, 요지, 제목 하나 뭐지? 주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내용을 담는 거야. 밑에서 갑자기 바삐 부르지 않는다고. 알겠어? 야, 그리고 씨, 목표 씨. 장성원이 이때 시험 뭐 어떻게 푼 거야? 뭐? 다시 풀었어, 안 풀었어? 그때 안 풀었지? 다시 풀었어, 안 풀었어? 이씨. 그지 같은데. 자, 우선 여기서 김 대원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A, B. 네? 앞에 거하고 뒤에 떠오르는 거. 선생님이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 A followed B. 그 뭐 해서 뭐라고 외우? A는 B를 따라. 질? 아, B는. 와, 도표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그죠? B, A 써있고 오른쪽. C. 아니. 그렇게 하면 기억나?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A 다음에 B, 이 새끼들아. A 다음에 B가 온다. 알겠어, 모르겠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은 그것이 A잖아.
그리고 앞에 것은 앞에 것 다음에는 뭐가 온다? Fish, bird, mammal, reptile이 온다잖아. 양서류가 있는데 양서류 다음이 Fish, bird, mammal 이런 거다 이거잖아.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김대원이 맞췄나? 맞출 수는 있겠죠. 왜? 다른 게 아니면. 근데 알면 좋잖아. 이게 답이면 어떡할 거야. 저거! 그러면 이 새끼야. 저거 이제 여기 옆에다 표시해놓고 이거 그냥 외워 이거. 뭐 선생님이 그림 그려주고 뭐 이거 수성태를 바꿔주고 한 거 이해시키려고 한 거지. 써먹으려면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A 다음에 B. A 다음에 B가 온다. 한마디로 이건 해석이 뭐야? 양서류 다음에 어류, 조류, 포유류, 파충류가 있다 이거잖아. 그 다음이 이거다 이렇게 순서잖아. 풀어봐 이 새끼야. 장서건이 알겠어? 네. 몰라 아시아 27번, 28번도 틀리는 인간들인데 그럼 왜 틀려요? 자꾸? 27, 28 이런 거 왜 틀리지? 27 김대원이 뭐야? 어? 몇 번? 4번. 어? 왜 틀리는 거야? 뭐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거야? 지금 이거 왜? 왜? 지난번에 말해 싫어하네 어? 호텔 식당에서 그리고 일치하는 거냐 일치하지 않는 거냐 헷갈리지 마 알겠지? 그건 시험 시간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틀리면 그것 때문에. 호텔 식당에서 아침 식사 지금 회원 할인 혜택이 있대. 여기 있잖아. 식당 할인 제공은 적용될 수 없다. 없다 이씨. 아침 식사에는 요거에는 위에 무슨 할인 얘기 나와. 근데 식당 할인은 아침 식사 이런 거에는 제공될 수 없대잖아. 거기 나오잖아. 할인 혜택이 있다가 틀린 거지. 28번 틀렸네요. 근데요 또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자, 노 스몰로 된을 몰라서 그런 거야? 포스터는 8.5 곱하기 1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여기 있잖아, 그지? 네. 근데 노 스몰로 되니까 작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해서 맞으면 돼. 근데 왜 틀려요? 응? 그리고 원래는 저거는 말해줬잖아. 노하고 낫은 다른 거야, 원래는. 알겠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 모르겠어. 아 이거 해줘봤자 이 새끼들 공부 안 할 텐데 해줘야 되나? 자 장서건 is more handsome than 누구? 김대원이 알겠어? 장서건이는 김대원보다 더 잘생겼다. 그치? 누가 이긴 거야? 장이 이긴 거야? 김이 이긴 거야? 근데 여기다 우리가 not을 쓰면 어떻게 된 거야? 나머지 다 똑같은데. 반대. 그러면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그럼 김이 이긴 거겠죠. 근데 check not을 쓰면 달라. 딴 거 다 똑같은데 not이 아니라 not을 쓰면은 이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not을 쓰면 되지. 그죠? 이해되겠어? 네. 여기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했어? 둘 다 같다. 노 비교급은 같다부터 시작해야 돼요. 알겠어? 장하고 김하고 같아. 근데 여기가 잘생기냐? 더 잘생기냐? 근데 어디로? 반대로. 그러면 장이나 김이나 같은데 둘 다 뭐라는 거야? 못생겼다라는 뜻이 된다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의 똑같은 표현은 장 is as야. 김. 알겠어? 장과 김은 장은 김만큼 뭐예요? 이거야.
잘생긴의 반대가 뭐예요? 못생긴, 어글리, 반대. 이거라고. 이해? 이해? 돼? 적어, 우선.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걸 갈등을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니네가 답을 못 맞춰버려서 안 하네.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기억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적어놔. 한번 여기 뭐 우선 쓰면 안 돼. 우선 적어보세요. 이거는 적어놔. 필기를 해놔. 그러니까 노하고 낫이 다르다는 것만이라도 기억을 해주면 좋아. 됐어? 그냥 느낌대로 가더라도. 다 적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적어놓으세요. 자, 이걸 no more 떨어져 있는 그런 거지만 수거로도 하나 생각해봐. 자, no 아, no more than, no less than, not more than, not less than. 얘네도 달라. 알겠어? 자, 우선은 이거는 요 개념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뭐부터 시작하라고? as부터, 같은 거부터. 노가 있을 때. 근데 more이니까 반대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근데 원급을 little이나 few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뭐뭐만큼 작은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less니까 뭐야? 반대니까 우리는 그러면 as much나 many가 되는 거잖아. 뭐뭐만큼 많은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뭐뭐만큼 적은은 이게 표현이 뭐냐면 only야. 단지 겨우 고추가 겨우 10cm만큼밖에 안 되는 모모만큼 작은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언니의 의미는 뭐야? 에즈머치 에즈는 모모만큼 많이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그냥 이 정도 되는 모모와 같은 이 정도로 해석해도 돼.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모어는 이거 기억하면 돼. 요거랑 요거 앞에 T가 붙었다는 거. 그래서 그냥 at most야. 얘는 at least. 이건 수거로도 알아야 돼. 이거 자체로 나오니까. At most는 기껏해야야, 기껏해야. 약간 반대 개념이에요. A 많아봤자. 대원이 꽂히는 기껏해야 9cm. At least는 적어도야, 반대도. 약간 뉘앙스가 반대 느낌이야, 근데. Most, least. 대원이 꽂히는 적어도 9cm. 누가 더 크다 개념이 아니라 뉘앙스가 살짝 반대라고 앤모스트에 있어요. 그냥 모스트는 가장 많으니까요. 이제 근데 애시 붙으면 살짝 뉘앙스가 반대라고 끽해봤자 요만큼 에리스트는 적어도 적을 봐야지. 생각해봐. 아, 김대원이 꽂히는 기껏해야 10cm다. 김대원이 꽂히는 적어도 10cm야. 뭐가 좋은 거야? 적어도 10cm가 좋은 거잖아. 적어도 10cm, 20cm일 수도 있고 30cm, 50cm일 수도 있어. 50cm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본으로 가야 돼, 그래. 그래서 야동계를 휘 잡아야 돼, 그래. 좀 잘 어울린 얼굴, 야동계를 휘 잡아야 돼. 자, 근데 여기 봐봐. 이거 적어놔, 이거 우선 적어놔.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 기억하면 좋고 기억이 안 돼도 대충은 돼요. 알았어? 그리고 적어 모른다고 답을 못 맞추고 그러진 않아. 그러나 알면 더 뭐
좋은 힌트가 될 수는 있겠죠. 저거는 존나 힘드니까 좀 이런 거 틀리지 말자. 씨발 진짜. 어? 아, 내용일치 이런 거로 우리가 수업해야 되냐 이거? 어? 창피하다 창피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스몰러니까. 논데 그럼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에즈거치 에즈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거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거만큼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혹시 우리 대원이가 어씨 이상인가 초강과 이런 거로 고민한 거 아니에요? 안 나와. 영어에서 안 나온다. 알겠지? 영어에도 그 이상 초과 미만 그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그런 거로 이 내용일치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알겠지? 혹시라도 대원이가 어? 야, 이상 이거 초과하는 표현 아니야? 이상하고 초과할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아무리 그래도 수학을 하는데 둘 다 어색한 웃음 보니까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찾아봐야지 궁금하며. 자, 고등학교에서는 이상 초과 그거랑 관련된 건 안 나오나? 부등호 표시에서 나오잖아, 어쨌든. 근데 거의 안 쓰나? 거의 안 쓰나? 이제. 기억이 안 나. 자, 29번 볼게요. 29번은 뭐 의외로 쉬웠어요. 문법이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고민해 봅시다. where에 밑줄쳐져 있으면 뭐부터 따져야 돼? 그래, 뒷문장 완전. 자, predation was non-existent. 여기까지만 보면 되고, 뒤에 더 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주어인데 비동사 있고 뭔가 형용사 비슷한 거 있어.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완전한. 맞죠? 네. 넘어가. 우선은 넘어가. 만약에 밑에까지 없는데 그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더라도. 알겠어? 자, 2번. 자, reaching. 어쨌든 준동사의 동사 파트에 밑줄 쳐져 있으면 어디서부터 따져줘야 된다고? 어디서부터 따져줘야 돼요? 이 문장의 맨 앞에부터 따져줘야 돼요. 왜? 구조를 알아야 푸는 거니까. 이건 단순 문법 그런 게 아니야. 구문을 이 학생이 안 알아보는 거야. 자, 보세요. why, 왜, 만약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죠? 자, 여기는 근데 큰 틀을 봐봐. 콤마, 콤마 사이에 얘가 들어갔어. 그지? 그럼 얘는 구조상으로는 뭐 해도 돼? 없어도 되죠? 그리고 얘는 끝에를 봐봐. 무슨 문? 의문문. 그지? 자, why have several birds on the continental lantern mast? 자, 의문문이에요. 이 have 왜 나온 거야? 의문문이니까, 그죠? 조동사. Have you ever been? Have you ever seen? 그죠? 너 본 적 있어? 너 왜 봤어? Why have you ever seen?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have 이거 조동사니까 의문문이에요. why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가 주어잖아. have ing? 이런 시제 봤어? 아니요. 지금 뒤에 동사 없잖아. 여기 동사인데 어쨌든. 그럼 이거 뭐로 바꿔줘야 맞아요? ing. 그럼 have pp잖아. 근데 의문이니까 have가 앞으로 간 거잖아. 얘가 주어고. 그래서 실제는 못 빨긴 하죠. 이제 지금은 들으니까 알지만. 그치? 자, 근데 문제를 다른 거로 풀어보라고. 자, 어쨌든 요거는 이해됐지? 지금 알려주니까. 자, 근데 3번에 댐에 밑줄 쳐져 있어. 그럼 뭐 찾아야 돼? 그치. 얘가 가리키는 게 복수냐, 단수냐. 해석으로. 이건 해석을 해봐야죠? 네. 그치? 자, 근데 맞겠지? 뭔지 모르겠지? 선생님도 안 찾아봤어. 귀찮아서. 자, 근데 4번에 reduce, 즉, 얘 동사에 밑줄 쳐져 있어요. 그럼 어쨌든 구조를 봐야 돼. 여기서부터. 자, 부사 직격.
It's not so the lack of predators that reduced is. 여기서 it that을 발견하면 더 할라이 없이 좋겠지만 it that 강조 부분은 자 근데 그걸 발견 못하더라도 자 reduce bird need to fly 새의 날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꾸며줘야 되잖아 새의 날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약탈자? 레어 약탈자의 부족이에요 그러면 reduce 이 대세 선행사는 predators야 렉이야 그치? 자기를 잡아먹는 애들이 없으니까 새가 날 필요가 없어진대잖아 그 내용이잖아 내용은 돼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얘가 아니라 얘니까 s 붙는 거야 그걸 물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치대 강조문으로 봐도 되지만 그래서 자 sufficiently 부사 이렇게 줄쳐져 있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얘를 없앴을 때 얘 없애도 문장 구조가 맞나 틀리나 말이 되나 안 되나 얘 없앴을 때 말이 안 되면 그럼 부족한 거잖아 그럼 도어죠 도어는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 그거야 그거 푸는 거야 우리 그래도 들어는 봤잖아 김대원 지금 마지막 말한 거 알아 몰라? 자 He looks happy happily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해석은 행복하게지만 답은 해피죠 네. 왜? 가려봐 해석해봐 He looks 어? 그냥 보인다 그래 보인다 본다가 아니야 보인다야 그는 모모로 보인다지 이 모모가 없으면 완전히 불안전해 불안전하니까 보호가 필요한 거야 보충해주는 말 보충해주는 말은 뭐야 형용사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와야 되는 거야 해석하고 상관없이 happy 자 근데 이동 이거랑 비교해보세요 he runs 자 이거 해석해봐 he runs 얘는 맞춤을 찍을 수 있어 없어 어? 그치? 행복하게 달린대 그럼 얘는 못 써야 돼 해피야 해피리야 해피리 써야지 얘는 6위로 끝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6위로 안 끝나잖아 알겠어요? 그 개념 이해 안 돼 적어 선생님 어법에 어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지 아는, 알고 있는 우리가 해석하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알고 있는 내용은 적용을 해봐야지 아예 문제를 포기하면 안 되지 그러다가 얻어버릴 수도 있잖아 아는 게 그죠? 자 30번 해봅시다 30번 자 이거는 내용 파악만 되면 쉬운데 그 예시가 좀 들어주니까 대원은 어떻게 맞았어? 네. 알고 맞은 거? 네. 알고 맞은 거? 그럼 풀어보라고 이제 맞으면 땡이 아니에요 알고 단어라도 정리하고 알면 더 좋잖아 찍어 3, 2, 1로 찍으면 아니겠지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 씨부러 앞에 A번 3개 어? B번 3개 C번 2개네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보세요 이건 노행을 당하지 마세요 어차피 마지막엔 찍는 거야 두 개 그래서 엉뚱한 걸 안 찍게 되는 것 뿐이지 자 보세요 자 동물 윤리의 분야의 이론가들은 종종 대디아라고 가정한대 생각한대 자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between A and B죠 자 뭐와 뭐 사이에 suffering 고통 뭐에 의해 만들어진 non-human source 사람이 아닌 거에 의해 만들어진 고통과 human being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고통 사이에는 차이가 있대 단지 former letter 뜻이 뭐야 전자 후자 그죠 그것만이 관심의 어떤 가치가 있대 아직은 모르죠?
전자는 non human source cause suffering이고 후자는 이거지만 그죠? 아직 모르잖아. 자, 왜냐하면 윤리는 단지 concerns 고려하기 때문이야. 뭐 걱정하기 때문이야. 행동을 어떤 행동 by moral agent 도덕적 행위자에 의해 저질러진 행동만을 저거하기 때문이야 이거야. 관심을 받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서 원래 A번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두 개의 차이가 있대. 인간에 의해서와 인간에 의하지 않은 거. 근데 전자 아니면 후자만 뭔가 초점을 맞출 수 있대요. 왜냐면 도덕성, 윤리성이라는 건 도덕적 행위자에 의해서 행해진 행동만 생각하기 때문이야. 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왜? 도덕성은 도덕적 행위자. 도덕 인간이 아닌 거랑 인간이란 도덕적인 행위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잖아. 그거 후자지. 알겠어 모르겠어. 자, 밑에 얘기도 나오지만 자 김대환이가 집에 빨리 가려고 막 가다가 저 책상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발가락이 부러졌어. 그러더니 김대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선생님 저 책상 혼내주세요 이러는 거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얘기잖아. Non-human source에 의해 만들어진 고통은 이걸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따지고 그럴,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moral agent 이거는 인간밖에 없잖아. 그래서 후자가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자, 어떤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는 데 있어서 여우와 토끼 우리는 여우로부터 토끼를 구해야 되나? 라는 문제. 자, 리건이라는 애는 데디라고 조장했대. 단지 행동 뭐 moral agent에 의해 행해진 행동만이 카운트 중요하다라고. 그러면 여우가 지금 모럴 에이전트예요? 여기서는? 동물이잖아. 그럼 모럴 에이전트야? 이소부화가 아니야 이건 지금.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면 모럴 에이전트가 아니잖아. 자 콤마웨얼. 그리고 어떤 모럴 에이전트도 없대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해로움도 행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건 무슨 이소부화가 아니잖아. 그냥 야생의 세계에서 여우가 토끼 잡아먹는 본능 아니야? 배고프니까. 자, 그 다음에 The suffering of the rabbit 토끼의 고통 이 여우에 의해 핥혀지는 고통은 아주 간단히 도덕적인 관심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지 여기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김대현이 알겠어? 너도 진짜 찍어서 맞았잖아! 잘 들어. 자, 그러나 이 그러나 알겠지? 그러나 이 관점은 또한 비판을 받았다지, 그지? 네? 자, 이 사람은 데디아라는 걸 가르쳤대, 지적했대. 자, apply to human being, 인간에게 적용되는 건 그것은 데디아를 본대. 우리가 단지 마틸타를 도와야만 한다는 걸. 자, 만약 그녀가 사람에 의해서 공격받으면. 마틸다 알아요? 레옹. 레옹 같은데 모르겠어. 자, 뭐가 아니라 그러면 돕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그녀가 나무에 의해 비 히트 비 어바웃 막 나무에 의해 맞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있다라는 거야. 그죠? 이해되는데 내용.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의 타당성이야 우스움이야? 응? 이런 결론의 타당성이에요? 지금 위의 내용이? 위의 내용 결과가 뭔데? 결론이 뭔데? 이 결론이? 이 결론이 뭔데? 이 앞에 나왔던 게 아니라
마틸다가 사람한테 맞으면 구해주고 나무한테 맞을 때는 안 구해도 된다라는 게 결론이잖아. 그럼 그 결론의 타당성이에요? 우스꽝스러움이에요? 네? 우스꽝스러움. 선생님이 지금 김대현이를 주먹으로 때리면 장서건이가 신고할 거고 어? 저 책상이 저기 뭐야 책상이 김대현이를 아 선생님이 주먹으로 때려서 김대현이가 기절했어. 그럼 119를 부를 거고 김대현이가 그냥 지나가다 저 벽에 부딪혔는데 기절했어. 그럼 119를 안 부를 거예요? 그게 결론이잖아 지금 위에. 그럼 이 결론의 타당성이에요 웃음이에요? 니네 웃었잖아 이 씨부로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그걸 생각을 해봐야 실제 시험에서 그 감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그냥 찍었을 때 와 운이 좋았어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얘기? 알겠어 모르겠어. 31번 3점짜리네. 장서건이는 이거 뭐 풀어서 맞힌 거예요? 뭐예요? 앞에 못 봤어요. 그래? 김대원 다시 풀어봤어? 네. 몇 번 나왔어요? 4번. 4번. 자, 봐봐. 상대적인 갑산인과, 그치? 갑사. 그리고 점차 옷의 다양성, 점차 많은 다양성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왔대요. 됐어요? 근데 시부라 이게 뭐 이제 뭐 얘기가 나와 더 가벼운 패브릭이 레이어를 더 옷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뭐 추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알았어? 여기까지도 뭐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까지도 계속 시부라 나오는데 쉽게 다가오는 힌트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치? 아, 이게 또 여기서 보고도 알 수 있지만 뭐 선생님도 여기서 그냥 그런가 보다 봤어. 근데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어. 자 볼게. The price of a coat or gown was declining. 자 코트와 가운의 가격은 떨어지면서 그죠? 그지? 네. 실제 수입의 비율이야. 어떤 수입의 비율? 옷에 쓰이는 수입의 비율은 뭐 한대요? 올라간대. 왜 사람들의 옷장이 더 다양해지고 더 자주 변하기 때문이래요. 그치? 네. 자, 한마디로 옷이 싸졌는데도 가격은 네. 내려갔는데도 옷에 쓰는 돈은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야. 왜? 여러 가지. 그래, 옷을 여러 가지 사고 자주 사니까. 그게 여기에도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뭔 말이야 할 수 있지만 거기서 힌트가 확실히 가잖아. 그럼 봐봐. 옷이 상대적으로 싸고 점차 다양해지는 옷이 지금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뭔가 반대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1번에 도덕적인 효과, 정치적인 효과, 3번 또 에스테틱 나오네. 뭐야 에스테틱 뭐라고? 미적인. 5번 심리적인 효과, 사이코. 4번 패러독시컬 역설적인 효과가 각 옷 가격은 싸졌는데 다양성도 증가했는데 그래 사는 거 그치 옷을 많이 사니까 실제 옷에 쓰는 비용은 커진 거죠. 그 말인데 뭐 어려워 이거 뭐 3점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2점인데 2점짜리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돼 씨. 네. 32번 대원이 다시 풀어봤어? 이거는 상식만 좀 있어도 진짜 풀겠다. 어? 여기 누구랑 누구 나와요? 간디랑? 아. 간디랑 누구 나와? 막 간디랑. 아? 아프리카노. 이 씨발. 만델라 이 새끼야, 만델라. 아. 만델라 넬슨 대통령 이 새끼야. 무식한 것들아. 어? 자 볼게요.
다시 풀어봤어, 태연? 네. 다 뭐예요? 답을 안 몰랐어요. 왜? 잘 안 돼? 자, 보세요. 리더는 뭐뭐를 이해한대. 빈칸을. 됐어? 오케이? 명사야, 명사. 어디에서? 매스 무브먼트, 거대한 운동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몰라, 씨가. 모르겠어. 알겠어? 네. 그래서 지금 리더, 마하바트 간디, 나온 거 아니야? 아, 네. 마하바트 간디? 자, 간디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 대신에 마하바트 간디는 롱푸티드 코로니얼 어서러티. 자, 식민지 정부를 롱푸티드 밑에 나왔지? 공경에 빠뜨린대요. 뭘 가지고? 작은 개인적인 행동을 가지고. 뭐와 같은? 소금을 모아. 그리고 뭐를 짜? 그래, 커튼, 면을 짜죠? 그리고 단순한 스피닝 힐, 이거 물레방아로. 아니, 물레방아가 아니고 뭐지? 이거 방직기인가?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나는 이게 그 옷감 짜는 거 있잖아. 알겠어? 모르죠? 무식한 것들. 아, 아니, 저거 크게 부르는 거. 그래, 마음부터 간디가 뭐 쓰기 옷, 이렇게 굴레인가? 하여튼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네? 한글 이름이? 힐링 힐 뭐라고 해서? 하여튼 그거 했잖아. 네. 뭐 하기 위해서? To highlight the search for self-sufficiency and independence. 자기 충족과 독립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자, 무하마트 간디, 비폭력주의자.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 뭐 한 거야? 비폭력, 그, 인도. 어? 니네처럼 도시락 폭탄 이렇게 막 던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우리나라도 비폭력 독립운동이 있었고, 약간, 고품격적인 독립운동이 있었죠. 그지? 자, 근데 어쨌든, 무하마트 간디는 비폭력주의였어. 그러니까 막 영국한테 막 뭐 암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방에 가만히 앉아서 그죠? 그냥 소금이나 모으면서 이렇게 뭐 면 옷이나 짜 옷을 짜면서 계속 비폭력 반정부 시위를 한 거야. 알겠어요? 무하마트 간디가 성욕이 엄청 강했다라는 그런 유튜브 썰이 있더라고.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그렇게 썰이 있더라고. 자, 그리고 어쨌든 무하마트 간디가 했고, 이제 만델라가 한 거야, 만델라. 그 뒤에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만델라도 또한 재능을 갖고 있었어. Heart Stopping Gesture. 뭐예요? 제스처? 마음을 멈추는 제스처를 위한 재능을 갖고 있었대. 누구한테? White South African. 남아프리카. 그래, 백인 남아프리카인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자, 넬슨 만델라 하면 뭐예요? 무하마트 간디는 뭐고? 비폭력. 인도의 독립 비폭력 운동 이거고. 넬슨은?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주의 새끼야. 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문제가 뭐야? 인종차별 이런 무식한 것들. 자, 근데 뭐 하면서? Wearing the Springbok rugby shirt예요. 또는 traveling to revolt African community. 자, 원래 이 스프링복이 또 이거를, 이것도 배경지식 알면 좋은데, 스프링복이 저 남아프리카의 무슨 저거야. 남아프리카의 무슨 사슴인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약간 상징하는 뭐 이렇게 동물. 근데 요거를 원래는 이 럭비부가